자, 35번은 우리 이 패션이라는 건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나의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창의성, 나의 취향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게 이제 이 패션이지. 그래서 뭐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어떤 이런 패션의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패션의 기능 역할 이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 자, 여기 보면 마그레 라카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호주의 철학 교수야. 그래서 이 according to 이 교수에 따르면 fashion contributes to our lives and provides a medium for us to develop and exhibit important social virtues. 자, 패션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제공을 합니다. 어떤 미디엄, 수단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 투부정사가 행하는 주체를 이렇게 앞에 4 플러스 목적격으로 넣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발전시키는 수단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보여주는 수단을 제공을 한다. 라고 해서 여기 지금 투부정사의 요 동사 원형 요 형태 요게 병렬 이루어져 있고 뭘 보여주냐면 사회적인 어떤 가치 중요한 사회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이 행사에 가면 꼭그 드레스를 뭐지 수트 정장을 입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사회적인 가치를 제공을 합니다. Fashion may be beautiful, innovative, and useful. 자, 패션은 아름답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혁신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용하기도 합니다. 컴마, 컴마, 즉, we can display creativity and good taste in our fashion choices.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 창의성도 보여줄 수 있고, 패션으로, 그 다음에 좋은 취향도 보여줄 수 있어. 여기서 테이스트는 맛 말고 취향의 의미도 있어. 패션 선택에 있어서 나의 취향을 보여주기도 하더라. 자, in dressing with taste and care, we represent both self-respect and a concern for a pleasure of others. 자, in ing 하면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할 때, 그래서 그 취향이나 어떤 관심으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 뭐, 자존중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즐거움을 위한 어떤 관심사. 이런 것들을 역시 패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더라. 자, 여기 지금. 여기 보면 exhibit 보여주다라는 동사와 display 또는 represent 다 보여주다라는 동사로 쓰였고 그 다음에 지금 creativity라든지 아니면 그 taste라든지 아니면 self-respect 아니면 어떤 그 concern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패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 핵심 단어들도 별표 표시해두고. 자, there is no doubt that fashion can be a source of interest and pleasure, which links us to each other. There is는 있다인데, no doubt 하면 의심의 여지가 있는 이런 의미잖아. 근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렇단 이야기는 당연해.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that 이하가 당연하다라는 이야기고, fashion이 또 뭐가 될수 있냐면, 흥미와 즐거움의 어떤 소스가 될 수도 있더라. 자, 근데 이 소스는 어떤 소스냐면 우리와 서로를 연결해주는 어떤 소스가 될수 있더라. 자, 여기서 내가 왜 여기 links에다가 s에다가 별표 표시를 했냐면 이 위치가 선행사를 두는 게이 흥미와 즐거움이라면 얘는 and로 연결된 복수 형태지. 그러면 요 s가 빠질 텐데 이 위치의 선행사는 이 소스가 선행사야. 즉요 지금 3인칭 단수. 그래서 여기 지금 링스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는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게 패션이더라. 우리 뭐 커스 그
할로윈 때 코스튬을 입잖아, 그치? 그러면 이러한 패션은 서로서로 연결해 주지, 그치? That is, fashion provides a sociable aspect along with opportunities to imagine oneself differently, to try on different identities. 자, 즉, 패션은 제공을 합니다. 사교적인 측면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어울림, 이런 사교적인 측면을 제공을 한다. 어떠한 기회와 함께 말이야. 자기 자신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상상해내는 그런 기회와 함께. 내가 코스튬을 뭐 슈퍼맨을 입었어. 그러면서 그 할로윈 축제 때 서로 이렇게 사교를 위해서 나갔어. 뭐 이런 의미. 또 보충 설명해 주면 뭐 다른 정체성을 시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패션의 긍정적인 어떤 기능, 역할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36번은 예, 역시 해석하면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해볼게. 자, Mrs. Klein told her first graders to draw a picture of something to be thankful for. 자, 이 Klein이라는 선생님이 그녀의 1학년 학생들에게 말했는데, 글이라고 말했대. 그림, 어떤 것의 그림을. 근데 감사히 여기는 be thankful for 하면 무엇무엇에 감사히 여기다지. 그래서 감사하게 여기는 어떤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고 했대. 자, she thought that most of the class would draw turkeys or Thanksgiving tables. 그녀는, 즉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상을 한 거지. 아, 이그 반의 대부분의 학생이 칠면조라든지 아니면 땡스기빙 그 추수감사절 그 테이블, 막 터키 요리가 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고, 한해또 이렇게 잘그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그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런 장면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했대, 그 선생님은. But Douglas drew something different. 그러나 더글라스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something different. 자, 요 원래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데,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 different something 요렇게 밑줄 그어놓고서 다음 중 잘못된 표현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얘는 something different야. 자, 그래서 다른 걸 그렸대. Douglas was a boy who usually spent time alone and stayed around her while his classmates went outside together during break time. 자, 이 더글라스라는 소년은 소년이었습니다. 후가 어떤 소년인지 주격 관계 대명사로 꾸며주고 있고, 보통 시간을 혼자 보내는 소년이고, 그리고 그녀 주변에서 머물렀어. 즉, 뭐 항상 그냥 그녀 옆에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 선생님 옆에 뭐 하는 동안에, 반 친구들은 밖에 함께 나가 있는 동안에 말이야, 쉬는 시간에도. 자, what the boy drew was a hand. 자, 지금 얘가 왓절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왓절이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주어 자리에 나와 있어. 즉 여기에 시험 문제에 뭐 왓을 쓸래, 댓을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것이거든. 우선 여기 자리에 댓을 쓸 수는 없겠지, 그치? 왓절은 앞에 명사 같은 선행사가 필요가 없고, 뒷구조가 뭔가 불완전해야 해. 여기 지금 보면 The boy drew, 그 소년이 그렸다, 무엇을? 아, 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근데 요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해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나오거든. 얘가 지금 주어 자리에 나온 거야, 이렇게. 여기 what에 별표 치고. 그 다음에 그 소년이 그렸던 것은 was 뭐였다? 아, 손이었다. But whose hand? 그러나 누구의 손일까?
His image immediately attracted the other students' interest. 그의 그림은 즉그 더글라스의 그림은 즉시 attract 매력을 끌었어. 뭐 다른 학생들의 관심 흥미를 이렇게 끌어들였다. So everyone rushed to talk about whose hand it was. 그래서 모두가 rush 하면은 막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돌진하는 거. To talk. 그러니까 말하려고 막 서둘렀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서로서로 막 이제 얘기하려 했다. 뭐에 관해서? 이 about 다음에 이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류가 나와야 하지. 자, 근데 여기 보면 어떤 명사류가 나왔냐면 whose hand라는 의문사와 it이라는 주어와 was라는 동사, 즉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해. 이 어순을 취하는 건얘 역시 명사 역할을 할수 있어. 즉 전치사 다음에 명사 자리에 간접 의문문 형태 나온 거야. 여기 맨 뒤에 보면 또 나와. Whose hand it was. 얘는 전치사 뒤에 나온 명사류가 아니라 물었다. 저기 더글라스에게 무엇을 얘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나왔지. ask 동사 그다음 더글라스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요거 직접 목적어 즉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의 모습이었어. 그래서 요거 두개 연관지어서 별표 표시해두고 즉그 그림은 누구의 손인가 누구의 손이었나 요거에 대해서 서둘러 얘기했대. 자,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막 이제 서둘러 얘기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학생들이 얘기한 이야기가 나와. So it must be the hand of God that brings us food, said one student. 그건 뭐뭐임이 틀림없어. 신의 손임이 틀림없어. 어떤 신이야?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신의 손. 라고 한 학생이 얘기했고, A farmers, said a second student, because they raised the turkeys. 자, 두 번째 학생은 농부의 것이야. 왜냐하면 농부들은 말이야, 그 칠면조를 기르기 때문이야. 이때 그 그림을 그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기가 추수감사절 그 즈음이었나 봐. 그 다음에 It looks more like a police officers, added another. They protect us. 자, 그거는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이다. 근데 more 하니까 더 뭐뭐처럼 보이다. 경찰의 손처럼 보여요. 라고 다른 학생이 추가했어. 왜냐면 그들은 경찰들은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자, the class was so responsive that Mrs. Klein had almost forgotten about Douglas. 자, 이렇게 so 물결 that 주어 동사가 나오면 너무 물결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근데 이 물결 자리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들어가. 근데 여기는 지금 responsive에서 호응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지. 여기에 responsively 해서 이렇게 부사가 들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얘는 부사는 원래 동사를 수식하는 녀석이잖아. 근데 얘는 동사를 수식하는 형태의 부사 형태가 아니라 그냥 그 반이 호응적이다라는 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해 주는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이야. 보어 자리. 자, 그래서 그 반이 너무 호응적이어서 막 학생들이 막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거의 더글라스에 대해서 잊을 뻔했다. 그러니까 막 더글라스의 의견이 중요한데 애들 막 신경 쓰느라 거의 깜빡했다 이런 말인 거고. After she had the others at work on another project, she asked Douglas whose hand it was. 그녀가 다른 학생들을 또 다른 프로젝트 상의 그 작업에 그 가져다 놓은 후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만 무슨 말이야? 학생들에게 다른
그 프로젝트를 이제 시켰어. 왜? 지금 너무 애들이 막 서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그 더글라스에 대해서 지금 거의 잊었잖아.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관심사를 딴 관심사로 돌렸단 이야기야, 애들한테. 그리고 나서 더글라스에게 누구의 손이었는지를 물었대. 그랬더니 he answered softly, "It's yours. Thank you, Mrs. Klein." 그가 이제 대답했다, 부드럽게. 이건 선생님의 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히 여기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선생님의 손을 그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야.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